제사는 여제라 뭐뭐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뭐 같이 한다? 살아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하고 제사를 모신다. 돌아가시고 죽고 없는데 뭐 제사 지내느냐 하면 제사의 의미 없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지금 뭡니까?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 내 곁에 같이 존재 살고 요즘 땅이죠. 땅을 같이 밟고 있다고 여기고 제사를 지낸다. 제신여 신제라. 똑같은 말이죠. 신만 붙었죠. 똑같이 신만 여기 붙었습니다. 요 세 글자에 신만 여기 붙었습니다. 신을 제사 지낼 때는 신은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제사 지낼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신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뭡니까? 똑같이 뭡니까? 평소처럼 살아 계신다고 여기고 제사를 지냅니다. 간단합니다. 의미는 뭐죠? 오늘 만약에 제사다 이러면 제사다 이러면 뭡니까? 아버지 오늘 오시죠? 1년 내내 안 오시다가 오늘 제삿날이니까 오시잖아. 그러면 그 오시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쁜 마음을 보여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그죠? 아이고 뭐 귀찮은데 이놈 제사 지내냐 말되냐 이러면 안 온다 이겁니다. 아, 여러분 만약에 약속을 해보세요. 남하고도 약속을 해보세요. 반가워하지 않는 약속인데 뭐 억지로 갈 필요 뭐 있노? 그걸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살아 계신다고 여기면서 뭡니까? 제사를 지내라. 또 그게 뭡니까? 요 신이죠. 요는 일반적인 거고 요 신은 우리 내 부모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신이 되잖아. 그죠? 귀가 있고 신이 있는데 귀는 음의 신이죠. 이러면 뭐 양의 신이잖아. 난 모르는 사람이라. 그죠? 뭐 나쁜 신일 수도 있잖아. 잡신일 수도 있잖아. 이 잡기잖아, 잡기. 그죠? 내 엄마, 내 아버지는 신이라. 나타나서 보여주잖아. 꿈에도 오잖아. 그죠? 그리고, 내 자식이 이뻐해 주잖아. 살아 계시나, 돌아가시나, 자손들을 이뻐하시는 것이 내 부모니까. 그죠? 부모님 제사는 부모님 뭡니까? 존재죠. 영팡 살아있는 것처럼 모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왈. 그 다음에 뭐 이 뒷문장은 없어도 되는데 이런 문장이 하나 붙었는 것은 왜 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요 참여입니다. 참여. 참여하지 않으면 뭡니까? 제사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지 아니한다. 그죠? 이거 가 틀렸자니까. 가 틀렸자니까 여기다지요. 가 여기지 않네.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지 않는 제사는 제사로 여기지 않는다. 소음만 듣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사는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열 형제가 있어. 그죠? 오늘 아버지 제사라. 두세 형제가 나서, 그죠? 안 오면 뭡니까? 그럼 부모도 없는 거지. 좀 너무 말이 심하나요?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도 없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모시지 않는 제사라고 그러면 그 뭡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 모시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필요 없다. 차라리 안 모시니나. 그래서 요즘 뭐 교회 가고 절에 가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남한테 위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내가 10살까지 위탁해서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젖 먹고 나무에 밥 먹고 나무의 엄마 아버지한테서 뭡니까? 미움 받고 또는 뭡니까? 벌 받아가면서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내 엄마 내 아버지는 그래 안 하잖아. 진 자리, 마른 자리 뭡니까? 오줌 똥탁 갈아주면서 뇌를 키우잖아.
그게 우리가 사랑이 말이 없어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사랑. 그죠? 그 사랑으로 크는 엄마 아버지가 오시는 날인데 내가 참여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그건 당신들이 선택해.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